에런 TV다. 에런 TV다. 제 요 사이에 뛰어납니다. 요 나와요. 에런 T-V이다. 에런 T-V이다. 에런 T-V이다. 에런 T-V이다.
우주 전체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분류법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내가 몇 점 주거든요. 내가 학생이 그랬잖아. 수식 서반수 중요하잖아. 그 학생은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 학생은 언젠가는 거기를 찾아가야 돼. 세부적인 아무리 많아도 그게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예, 학교 학창시기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 거야. 자기 가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필요해. 언젠가는 그걸 가야 돼. 예, 그래서 오늘 강의 전체 강의하고 이 문장이 등갑니다. 이 한 문장이. 그래서 제가 평생 기억했어요. 야, 따라하세요. 기쁨이 엘. 기쁨이 엘. 기쁨이 나란자. 기쁨이 나란자. 아윌 부부도 뻗었어. 아윌 부부도 뻗었어. 예, 내 치고 우리를 보겠다. 그럼. 그래서. 나란자이 뭐냐면, T-V. T-V.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보겠어. T는 뭐냐면, 보통, 자,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알았어,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거인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저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사실. 위치 에너지가 배웠죠. 무섭잖아. 위치 에너지.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포텐셜을 하고 나면, 그, 물이 닫혀 있을 때 하고, 물이 열어 있을 때 하고, 사면. 이거 포텐셜이 없잖아. 포텐셜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위험한 정보예요. 유틸리티한 정보예요. 20층하고 2층하고 어디 밑으로 2층 이런 거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찌릿찌릿한 정도 포텐셜 떨어지면 죽어. 2층에서는 웬만하면 살잖아. 근데 20층은 떨어지면 박살나. 그런데 사람들은 자, 포텐셜을 정확히 느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과학교에 그런 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해 안 오는 거예요. 포텐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차봉대기를 저 20층 빌딩 자기 아파트 옥상에 와서 이렇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 있어? 벌벌 뜨잖아. 벌벌 뜨잖아. 이 포텐셜. 떨어지면 죽어. 근데 다시 떨어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떨어지면 내 질량이 필요한 정도로 떨어진 거야. 박살. 포텐셜 맞을 때 상관없어. 이게 포텐셜.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자, 지금, 그림을 하나.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움직여요. 4차원 시공에서 감속도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면 감이 패스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운동방법이죠. 존재하는 것들이 움직이는 길, 그걸 수식으로 푸는 것이 운동방법이고, 여기는 모든 게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쪽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바로 분류법으로 다 분류법 빼내고 지금 새로운 분류법으로 분류를 했어요. 가장 좋은 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여름 방학 숙제 그 저 차력 갖고 문학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차력 공장하고 똑같아요. 우주에 존재한 모든 걸 차력 덩어리요. 덩어리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사람이 뭉개져가고 덩어리 된지 다이아몬드가 뭉개져도 상관없어요. 우주는 그러니까 개별적 속성은 없어요. 딱 개별적 속성은 딱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게 질량, 반향분경 질량. 오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건 딱 세 가지 파라메터 갖고 있어요. 질량하고 전하하고 스피드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인 분류는 이 세 가지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다, 산이다, 달이다, 강물이다. 이건 중요하잖아. 그게 무조건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덩어리를 구별짓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질량. 한번 따라서 질량. 질량. 자, 주목하세요. 이게 질량 덩어리가 있어요. 이 덩어리가 4차원 시공을 움직이고 있어요. 나들이 이 덩어리 어디로 와? 시간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겠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야구가 날아오고 대포가 떨어지고 바람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인터랙션 이걸로 설명된다. 이게 진짜 기가 막혀. 이야기가 없죠. 차가 푹 떨어지고, 화살이 폭발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감하게 누구가 누구를 좋아하고 여소하고 제가 완전히 기급했던 게 있는 거야.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이 분류법으로 들어가면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야. 저는 다 있다. 루터 분류법으로 가면 없는 게 있어. 루터 분류법 갖고 세상 생성한 마음을 수시로 표현해보라 될까요? 루터적합은 정확히 원인과 결과를 벡터로 표시할 수 있는 외력이 보이는 경우에 인과로 연결된 경우에 수식과 금방입니다. 근데 둘이 수요하고 느낌이 오고 언어가 있고 누굴 좋아하고 원자의 속에 방사선이 나오고 이거 다룰 수 없어요. 루터 메커니즘. 지금 하는 거는 깡그리 그 전체를 다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루터 메커니즘에서 나온 게 포스가 핵심이잖아요. F 있고 NA를 대변되잖아요. 네. 질량이 있고 포스가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사랑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시면 사랑이 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과정이 아니라. 네. 이거 이론은 뭐냐면 예외가 없어요. 우주의 숫자는 모든 것들이 시간상의 천이가 시간상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 시간상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 4차원씩 옵니다. 그럼 예외가 없어요. 시간상의 존재가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라그랑장이. 아무렇게 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주에는 모든 존재를 질량, 차지, 매수로 봤을 때, 질량, 차지, 스피드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속성을 갖는 존재가 우주에서 시간적 변화를 가질 때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그게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페르마전입니다. 그거 나오는 거는 우주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물질의 빛이에요. 이 달걀이에요. 이 달걀이는 체단거리로 가요. 페르마전기가 이 전기의 수만 가지 중에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중에 한 개예요. 페르마전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이쪽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렀나요? 이쪽은 뭐냐면 Q라는 함수예요. 자, 지금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꼭 기억을 했는데, L은, 라그랑지는 세 개의 함수입니다. 세 개의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Q라는 변수, 그 다음에 Q-라는 변수, 그 다음에 T라는 이 세 변수는 종속입니다. Q는 뭐냐면, 4차원 시공에서 위치 벡터입니다. 그래서 Q는, 우리 초등학교 때 XYZ만, 정확히 요거는, 시간을 빼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서 R 벡터를 표시하는 게 있죠. 이게 X, I, Y, G, K, Z 이렇게 표시할 때 하는. 그러니까 카티시아라는 시스템에서 직각 반경에서 존재하는 한 점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X로 얼마 갖고, Y로 얼마 갖고, G로 얼마 갖고, 한 점을 표시할 때. 세 개의 숫자 조합하잖아요. X로 3 갖고, Y축으로 마이너스 2 같고 Z축으로 5 같다 했을 때 표시하잖아요. 그게 바로 Q입니다. 아. 자, Q라선은 하고요. Q라선. 그 점의 미분입니다. 시간상 미분.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건 뭐 질문인데 다스로 쓰면 이거는 다 시간에 대한 미분입니다. 시간이 바뀔 때 뭐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조사할 때 다 시간 미분. 자, 됐어요. 요렇게 하죠. 그러면 자, 시간이 갈 때, Q의 이동, Q의 변화를 우리가 가능해 봅시다. 일단 조금 따라와보세요. 자, 패스입니다. 패스가 랜덤한 패스가 있는 것 같아요. 랜덤한 패스가. 그럼 랜덤한 패스가 이렇게 있어요. 아, 랜덤한 패스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요 시작점이 있죠. 시각점에 이게 T2이니까 T1입니다. 자, 이쪽이 T2. T1과 T2 상에 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바이브레이션이 무수하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 변화량이 최소인 패스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수식입니다. 그래서 요걸 QT라 하면 요건 Q 품이다 지가지고 Q 작품이다 Q T 플러스 자
잘 들었어요? 알파, 베타, 티의 부호입니다. 그냥 수학 특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 하면, 우리가 부활받은 어떤 한 곡선이요. 그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가 따르는 곡선이요. 이제 그 곡선을 구하려고 하니까 모르니까 우선 이 변수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거 알파는 상수고, 상수는 아닌데 계속 변하는 숫자인데, 에타고 요것만 시간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정하시면, 자, 보세요. 그래서 Q는 알파하고 T 함수가 되죠. 자, 알파는, 알파 T는 뭐냐, 요 상하의 간격이 계속 바뀌잖아. 계속 바뀌죠. 그럼 요걸 뭐냐면, 알파, 에타 T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Q, 알파가 0이고 T일 때 하고, 알파, 에타, T라는 함수를 표현하셨어요. 네. 좋아, 오케이. 자, 이게, 꼭 기억하실 게 항상 이 정도만 하는데, 이게 라그랑지안의 요 변수라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극대나 혹은 극소되는 점을 찾는 미분 기법이에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미분을 하는데 어디에 대해서 분분을 하냐면 알파에 대해서 분분을 합니다. 자,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분하고 편미분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살짝 손아들어주세요. 내가 대충 진술할게요. 미분하고 편미분 구분할 수 있는 분들하고 손아들어주세요. 대충 한 뭐 90% 그건 안 된다. 근데 자, 간단합니다. 미분은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y고로 뭐 x 좌석 플러스 bx 미분하라면 2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요거는 보세요. 자, 요 하나의 변수에 대한 x라는 변수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이때는 요 y 다시 했을 때, 자, 했을 때, y 다시 했을 때 무슨 함 줄이는 겁니다. dy에 dx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y가 뭡니까? y가 이렇게 다시 쓰면 dx에 d에 x 좌승에 bx 이걸 미분하는 거죠. x에 대해서. 이게 보통 미분이에요. 고등학교 이렇게 배워요. 근데 실제로 이 파워판한 미분을 왜 대학 석사 박사까지 나온 사람들이 마음대로 뭔 이용을 하느냐 하면 이걸 요거 전부 다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실용에서는 거의 안 쓰입니다. 이런 예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주에 벌어지는 게 이거는 변수 하나인 함수잖아요. 변수 하나인 함수가 어디 있겠어? 몇 개나 있겠어? 우리 삶에. 우리 이상에. 처음부터 다 변수 함수죠. 네.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열역학에 들어가면 보세요. 열 암적 부피, 밀도 다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변수 함수를 달아야 되는데 그걸 안 다루고 요것만 쑥쑥 다 밝힌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급히 얘가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만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Z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있다. AX다성 BY3성 뭐 이렇게 됐다. 이 상수가 이걸 미분해줘라. 이걸 이렇게 해서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을 때 이때 미분을 이야기해서 이걸 하나의 변수일 때는 dx, d가 쓰고, 변수가 많을 때는 x가 될 수 있고, y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디서 라운드였어요. dx 이렇게 하지 않고, 라운드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x도 있고, y도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주라는 표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는 dx가 이렇게 있으나 변수는 같아요, 상황이. 근데 좀 면이 다를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라그랑지안은 대부분 라운드를 써요. 따라서 라운드 X. 편미분. 자, 편미분은 여러 함수가 있을 때, 여러 다변수 함수의 미분을 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변수 함수의 미분. 자, 그래서 보통 미분이 있고, 편미분이 있어요. 편미분 중에 가장 실제로 많이 쓰이는 미분이 뭐냐. 토탈 디퍼렌시에이션에서 전미분이라고 전미분. 잠깐만 전미분. 한국 원전에서 다 단거리가 미분하는 거예요. 전미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열역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열역학은 대부분 전미분으로 되어 있어요.
현지문화는 전미문화 있어요. 그 다음에 나그랑제도 전부가 보통 미군은 별로 없어요. 전미군 혹은 편미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 건물 필요 없어요. 다변수냐, 변수가 하나는 이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 미군이 있는데, 일반 상대승인을 들어갈 때 들어가는 미군은, 공변 미군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공변 미군. 공변 미군.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변 미군. 제가 지난번에도 모임에서도 열심히 듣는 분이, 박사님, 제가 전체 좀 이야기 먼저 읽고 하라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그걸 들었던 분 잘 좀 보셨나? 항상 전체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좀 학교에서 잘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공면 미군은 상대성 이론 들어갈 때, 이걸 해야 돼요. 공면 미군은 뭐냐? 주목. 상대, 일반 상대성 이론 공부하다 딱 막히는 데거든요. 공면 미군, 코베리언트, 따라서 코베리언트. 코베리언트. 베리언트는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코베리언트는 함께 변합니다. 그래서 공면 미군의 개념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전체가 공면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의 다른 이름이 공면 미군에 대한 겁니다. 정식 명칭이 코베리언트 디퍼렌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텐선 미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미군이 고등학교까지 배운 게 보통 미군이고,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딱 정해진 몇 가지 패턴. 교과서는 몇 가지 패턴이 없는 거예요. 미군은 적어놓으세요. 나는 연력학 들어갈 때 연력학, 그 다음에 나그랑제학, 크립토리안 역학 들어갈 때, 양자역학 들어갈 때 특히 연력학은 편미군 제일 확실해요. 전부 다 그런 기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전부 다 공연 미군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아세요. 그러면 이 미군 다루는 미군이 다루는 게 첫째 아세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공변 미군을 푸는 거예요. 연력학을 푸는 것은 주로 전미군을 푸는 거예요. 나그랑제도 대부분 전미군에 관한 것을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대충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게 뭐죠? 그래서 나무다르파에서 나랑지안을 기억나는 나랑지안을 가지고 S라는 게 파악하면 될까요? 저기 S는 뭐냐 하면 나랑지안을 Q다 T 나랑지안을 DT에 대해서 접근하는 양을 S로 표현해요. S는 뭐냐 하면 작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액션. 자, 우주 존재는 모든 입장을 가는 길, 그 찾는 길에서 핵심 몇 가지 개념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작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좀 설명해 주세요. 힘을 이야기하는 역할은 뉴턴 역할입니다. 뉴턴 역할. 힘을 이야기하는 역할.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그랑제하고 헤이토입니다. 상대성 이론 쭉 올라가면 작용을 이야기하는 역할이 있어요. 작용을 이야기하는 역할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최소 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따라서 최소 작용의 법칙. 최소 작용의 법칙. 좀 심하게 하면 우주에는 모든 물리학의 로는 최소 작용의 법칙에서 나와요. 최소 작용의 법칙은 뭐냐면 자, 작용이란 말로 액션. 이 액션이 미니멈 되는 포인트로 우주 존재는 모든 게 움직인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충격적이에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 그것서 상대성 이론까지 다 유도될 수 있는 거. 지금 존재하는 대부분 물리학 법칙이 유도될 수 있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 작용의 법칙. 따라서 최소 작용의 법칙. 최소 작용의 법칙. 최소 작용의 법칙은 뭘 다루겠어요? 작용을 다루죠. 작용 중에, 잘 보세요. 작용이 미니멈이 되는 걸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작용이 미니멈 포인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그게 여러분들 지금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우리는 우리들은 이렇게 항아리에 이 완벽한 항아리에 구슬로 연다 생각했어. 스르륵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면 계속 명문이 그러겠죠. 바로 야근이 따라가는 길이 최소장의 권초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거 움직이잖아요. 일로 와도 이 전통이 바로 최소장의 거지. 이게 보면 이쪽에서 또 위치가 되지 가장 많죠. 이쪽은 거의 가장 많고, 여기 왔을 때는 우동이 가장 많죠. 이 두 개의 차가 밀만 되는 포인트로 여기 와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와서 다시 일어나요. 여기 와서 들어가잖아. 여기 와서 밑을 안 하고 다시 가잖아. 스프링도 그렇죠. 시계추도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얘가 바로 이 최소 작용 거지, 작용되는 거. 근데 이게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렇게 파워풀하냐. 루터적 각으로 다 하면 되는데, 루터적 각으로 하면 됩니다. 무슨 힘들어요. 루터적 각은 눈으로 보이는 벡터가, 포스가,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몇 개의 시스템은 설명이 돼요. 근데 루터적 각이 딱 손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원자 핵속. 그럼 원자 핵속에 포스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핵물을 볼 수 있나요? 원자 핵속에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알아야 돼요. 온도를 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알아야 돼요. 에너지를 알 때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안에 있던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가야 될 길을 꼭 찾아내야 돼요. 운동공지. 그거는 뉴턴 메커니즘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라그랑자 시스템, 해밀턴의 시스템. 그건 뭐냐면 아예 다루는데 포스를 다루지 않아요. 이거 보기죠. 포스는 밑에 레벨입니다. 그 위에 레벨이 에너지 레벨이고, 에너지는 더 높은 레벨이 있다면 작용 레벨입니다. 작용 레벨에서 있는 가장 위대한 법칙이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작용이 최소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게 최소 작용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최소 작용의 법칙이에요. 최소 작용의 법칙을 따라서 한번 해버리면 해밀턴은 나란지안이 나오고, 해밀턴은 나란지안을 한번 딱 해버리면 루턴적 각이 나오네. 위에서도 그냥 나오네. 근데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노는 바닥이 달랐어. 루턴적 각은 코스로서 놀아요. 위로 당기고 보이는 거야. 근데 위로 그 코스는 뭐냐 하면 바로 에너지를 미분해주는 코스가 나와요. 미분하는 게 수분과 적분하는 게 수분과 이분들이에요. 미분할 수 없죠. 에너지에서 미분하는 포스가 나오니까 노는 바닥을 아예 에너지에서 놓으면 그 밑에 많은 원칙들을 그냥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 헷갈릴 때는 항상 출발을 그냥 작용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작용을 작용이 뭐다? 그대로 라그랑지 안에다가 시간을 지원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온다. 이 S라는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분에서 최소점 어떻게 되죠? 변곡점이 최소점이잖아요. 지금 뭘 찾으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중간부터 배웠잖아요. 2차 곡선의 요 꼭지점이 최소점이다. 또 많은 이런 곡선이 있다면 최소 최대점을 찾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y 프라임이 제로가 될 때 최소점, 최소는 극대점이잖아요. 요점이라는 노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을 해서 이게 제로 되는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로 되는 점을 찾는 건데 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하면 무수하게 많은 변화된 곡선 중에 그 곡선을 변화시키는 것이 파라미터가 알파잖아. 알파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미분해 줍니다. 액션을 미분해 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라운드 S의 라운드 알파. 자, 잘 쓰세요. 라운드 S의 라운드 알파. 이야기는 이어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토리는 이어서부터. 그럼 긴 우주의 이야기들은 이어서부터 시작됩니다. 300년전 이거 만들어서 사람들 끝까지는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예, 쓸데없는 문제. 와인 보고 살라고 입장물이랑 물을 확 이어서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미에서 끝은 토론하고 참 멀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미국이죠. 자, 미국 캐리어는요? 아닙니까? 자, 이, 그러니까 S가 이거잖아. 이 전체를, 이 시간적 이 전체를 미분해 주는 거야. 이게 S입니다. 어디에 돼 있어? 알파에 있어. 그럼 자, 야가 있다 L이 Q 플러스 T의 함수니까 각각에서 미분해 주는 거야.
그러면 라운드 L에 라운드 나타나야 될까요? 네.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오늘 4시간은 여러분들 그거 봤잖아요. 겹쳐야 제가 못 만들었더니 니 문제보다 오늘 꿀이 없나 수업시간 생각하세요. 오늘 4시간은 여러분들 아주 진짜 재밌게 무조건 4시간 공부하는 이상 좋은 이그제플이 없어요. 난 따로 수학 그렇게 할, 그, 여기 그대로 전체 리본적 그것도 실용에 그냥 쓰이는 평미분이 번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오늘 4시간 따로 사람은 대학 4학년 무기적도 다 통하는 사람입니다. 쉬워. 따라오세요. 쉬워. 오케이. 자, 평균 알았죠? 자, 그럼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가 속도를 좀 줄일게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뭘 하냐면 이 곡선 중에, 곡선 중에 작용이 최소의 곡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곡선이 뭐에 변수냐면 알파랑 테타한테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최종 찾아내는 건 2t 이 곡선이에요. 이 곡선인데 이 곡선 사이 중에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이 베리에이션들을 우리 폭을 정해주는 게 이 함수예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되는 함수가 나와요. 이 함수가 나란자 한 변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걸 따라서 범함수. 마법은 상자를 열었더니 가로 상자 있고 상자의 개수예요. 내사 있는 것처럼 열마 안에 있고 이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있죠. 내 몸을 보면 기관이 있고 기관을 보면 세포가 있고 세포가 있으면 분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열면 계속 나오잖아요. 바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시스템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용 S가 미리만 되는 포인트를 찾으라는 거야. 이 작용 S는 뭐냐면 나그랑지안이라는 시간의 적분이고 그 다음 또 나그랑지안은 뭐라고 봤더니 Q하고 그러니까 공간 벡터 Q하고 XYZ하고 그 다음에 Q다 XYZ 방향에 각각 시간 속도를 말하는 Q다하고 시간하고 이 세 개의 변수의 함수로 되어 있는 게 나그랑지안. 그런데 뭘 우리가 구하려면 그 변수 중에 하나를 건드려야 되잖아. 풍경을 좋아하고, 자, 이런 거. 자, 여기서 이게 입자가 움직이는 길을 합시다. 내가 이 입자가 움직이는 길을 찾는다. 우수한 길이 있잖아. 보이죠? 이 길 중에 작용이 최소된 길을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 아무나도 찾을 수 없잖아. 그리고 미묘한 바이브레이션 줘보는 거야. 바이브레이션 줬을 때, 바이브레이션 준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알파, 오메가, T를 곱해줬다, 대해줬다는 거야. 보냈을 때, 요게 나그랑지안의 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뭐 Q가 되는 거예요. Q. 그 변수에 가고 나그랑지안이 바뀔까? 나그랑지안이 바뀌면 작용 X가 바뀔까? 그 작용 S가 바뀌는 놈 중에 그 중에 가장 적게 바뀐 걸 찾아내겠다. 수학적으로.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작용 S를 알파 파라메타 요 알파로 갖고 편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편립을 권장할 수 있나요? 나도 곧장 안 보이는 거야. 안에 무슨 이야기 있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상자 속에 인형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인형을 꺼내려 하면 바깥 상자 건드려야 안 돼. 최종적으로 안 상자에서부터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L이 뭐에 대한 변수냐 보면 Q에 대한 변수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Q를 해서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 알파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는 틀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체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Q를 라운드 알파에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취하셔서 바로 이쁩니다. 진짜 이게 위대한 순간이에요. 이게 모든 문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그럼 L이 Q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또 Q 다시 해야 되는 함수잖아요. 다 해줘야 돼요. 그럼 L이 Q 다시 일 때도 해주면 되잖아요. 네, Q 다시 대주면 지금 물고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죠? 요거 터질 때는 Q 다시를 나눠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오케이. 초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도 없잖아.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시간이니까 라운드 A에 라운드 T에 라운드 T에 라운드 알파 이렇게 되잖아. 주목. 지금 나그랑지 시스템에서 미리 적용이 안 돼요. 뭐냐면 이 시스템을 구하는 것은 보존역장에서 해야 합니다. 함수 보존역. 보존역. 보존역이란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텐셜이
포텐셜이 보통 XYZ의 함수입니다. 포텐셜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포텐셜이 이렇게 시간하고 공간의 함수로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도 상이 아닌 거예요. 이 포텐셜이라고 했잖아요. 자, 주목.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지금 다루는 시스템이 내 아파트 20층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떨어지려고 해요. 우와. 포텐셜이, 부들부들 흘리잖아. 이게 포텐셜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논리가 정해져 있잖아. 만약에 실제 시스템 어떻게 했어요? 건물이 울렁울렁 하다, 지점이랑 울렁울렁 하다, 시간적으로 법도 바뀌겠어. 그렇지 않고 시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포텐셜을 보존역장이라고 해요. 따라서 보존역장. 보존역장. 그래서 이건 시간의 함수가 아니에요. 시간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서 2분의 순정이 어떻게 되죠? 시간의 함수가 아니니까. 시간에서 알파를 2분의 순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알파가 상수잖아, 상수. 근데 이건 제로가 되니까, 이건 없어질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갔어? 보존역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 보존역장을 이렇게 돌리면 수학의 힘이 떨어집니다. 됐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평균 하는 거예요, 평균. 양은 뭔지 몰라. 라운드에 라운드 큐는 몰라. 라운드에 라운드 큐 가서 몰라. 근데 아는 게 있어. 양은 평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이런 거 해봤어요. 요걸 보여주면 어떨까요? 요걸 다른 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라운드 알파에 큐가 보내겠죠. 요거 침대에 있는 거야. 여기 큐잖아. 침대에 있으면, 여기 중요합니다. Q0T에 알파, 에타, t가 되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알파는 시간 함수가 아니잖아. 시간 그냥 다 제거가 되겠죠. 시간 함수가 아니니까. 그럼 뭐가 되냐 하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표준을 해봤어요. 알파에 대해서 표준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표준을 해주면, 얘는 무슨, 반응을 해야 되는 조금 바꾸라고. 이건, 미분 첫 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예요. 뭐를? 이 자체에 주니까 이걸 제가 와요. 요거 미분해 줬어요. 알파에 대해서 주면 뭐가 이거 알파에 대해서 미분할 때 야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통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는지 AX 좌선을 Y 했을 때 Y 다시 미분해 주면 EAX이 되잖아요. 요거만 미분해 주잖아요. 요거 상수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이거 상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의 변수인데,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양 상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평균의 핵심이 이겁니다. 단지 알파를 변수로 봤을 때, 시간과 상수가 되는 거예요. 미분의, 상수, 미분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알파, 아니, 알파 나오는 거예요. 알파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자, 헷갈리니까. 라운드 알파에, 거기서 보세요. 알파, 에타 t잖아요. 요거 라운드 알파, 라운드 알파 1이잖아. 그럼 뭐가 나와요? 에타 t가 나왔잖아. 오케이? 네, 이렇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잠깐 와야 됩니다. 뒤에서 툭툭 나와버립니다. 지금 내 입으로 처지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답이 나왔어요. 에타라는 거, 에타가 나왔어요. 에타 t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요거는 뭐냐면, Q닷을, 엄밀히 속도, Q는 거리고 같다는 말씀이에요. Q닷은 속도예요. 거리를 시간에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잖아요. 속도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Q닷을 구해야 되잖아요. Q닷은 어떻게 되겠어요? Q닷에 알파에 에타 다시 되겠죠. 시간 드는 것만 미분해주면 되잖아요. Q닷이라는 게, 자, 이건 무조건 라운드 T입니다.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해주면, 요거를 라운드 알파잖아. 요게. 라운드 알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라운드 알파로 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알파 앞에 붙으면 나와요. 알파 앞에 붙으면 요거밖에 없잖아. 에타 다시. 에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게 나와요. 네, 이거 잡았어요. 그래서 에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잡으신 분 있어요. 물리학과 4학년쯤 돼서 잠깐 배웁니다. 혹시 물리학 전공하신 분 있는데, 혹시 잠깐 손 들어보세요. 물리학 하시는 분. 네, 물리학에서
저 해밀토니안하고 라그랑지안을 몇 시간 공부했어요? 몇 시간 공부했는데요? 네, 그래 어땠어요? 아, 열심히 풀기를 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아, 오늘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갖다 오시면 대학 물리학과 4학년, 요 분야에 대해서 4학년 학위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잡으시면 하고 잡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그러면 저 앞에 그냥 적어주고 라운드 L, 라운드 Q에 플러스 라운드 L에 라운드 Q 다시 됐죠? 자, 그럼 요번 거에 나면 에타 다시 됐잖아요. 에타 다시 해주면 D, D, T, 에타라고 해요. 그럼 그걸 풀 수 있어요. D, 에타에 D, T가 됩니다. 이거가 제로 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제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죠? 자동을 알파벳에 편입을 한 거죠. 바로 극대점, 극소점을 찾는 거예요. 극 중에 대부분 극소점인데 자동이 극소점인 조건을 찾는 거예요. 당연히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요게 요소득 요소득 핵심이 나왔죠. 풀어나갈 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꾸준히 적군이요. T1에서부터 T2사의 적군이요. 오케이. 자, 요거 T1, T2사의 네. 자, 오케이. 그래. 자, 됐다. 자, 어떻게 하지? 에이, 어떻게 하지? 자, 오케이. 예. 이게 시간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시간에 대한 조건인데, 내가 저를 그렇게 찾았는데, 일단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대학하면서 많이 했던 건, 이거 함수가 딱 적어 있잖아요. 함수를 주고 미분에 적응했는데, 이거는 함수가 아니고 수식이 되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건 어쨌든, 잠깐만, 요게 조금 어려워서 뒤에 것부터만 한번 건드려 볼게요. 뒤에 것부터 건드려 볼게요. 이게 두 개 플러스로, 적분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나눠할 수 있거든요. 요번에 T1, T1스틱으로 하는데, 라운드 L, 라운드 Q다. 이게 무슨 보통 dx,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한 이런 걸 들어봤는데 이거는 미분 이 자체가 원하면 한번 미분한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 하나 변수. 왜냐하면 q는 거리라고 했잖아요. 공간 거리. 그럼 q 다시 뭐겠어요? 거리를 시간 대신 미분한 게 속도잖아요. 속도를 미분해 준다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한 수학적으로 다른 논리 없어요. 그 다음에 d 에타의 d T를 접근해줍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발달 사람들이 있는데, 요 단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티브가 물리학에, 대풀에서 나와요. 다섯 분 이상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 까불이 안 해버리면 돼요. 예. 네. 근데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막히면 또 진도가 나와요.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하고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거보다 부근접근도 해야 돼요. 부근접근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때 영어는 그냥 포기하고 수학만 못 만들었는데 이 끝에 내가 아직 기회가 아직 남았어요. 부분 접근권이 물리학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지금 요 두 개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함수 분리해서 어떤 함수 U를 미분해 접근했는 걸 D 에타, D, T라고 하고 네. 이때 라운드를 찾아주십니다. 크게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미분한 거 다 쓰는 거 거의 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라운드 L, 라운드 Q 다 쓰고 두는 거예요. 부분 접근법입니다. 공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접근해보니까 밑으로 올 때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있고, 요거를 접근해주면, 접근을 뭐 해주냐면, 시간을 계속 접근해주면,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d, 에타에, d, t에, d, t가 돼서, 그러면, d, 에타가 돼서, 에타가 나와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접근을 해줘야 돼요. 거의를 나오게
제한해서 미분을 해주면 미분을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DT에 B에 라운드 L에 라운드 Q다. 이렇게 자,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치하고 옆에 하나가 옆에 하나가 했더니 F 하나가 되나. 그러면 부분적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대각선하고 그렇다고 요거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 플러스 붙이는 게 부분적인 공식. 네, 또 적으면 이렇게 하면 F의 라운드 L의 라운드 Q, Q 다. 다세 부분적분, 이게 정적분이니까 T1에서 T2까지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T2에서 T1에서 T2까지 해주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걸 곱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앞에 나오고 에타의 DT의 라운드 L의 라운드 Q 다시 됐습니다. 뭐? 그렇게 따라주고 선생님 정세요. 졸지 말고. 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잠깐 4시간 어떻게 견디면 저 물량을 중단해요. 일단 버티세요. 자, 따라서 다 저 따버리자. 자, 나가서 이렇게 가고. 이거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일단 무지하게 어려운 거니까 이거 하고 나면 우리가 붙어 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 따라서 버틴다. 버틴다. 어떻게 버틴다. 버틴다. 방법이 있으니까 버틴다. 버틴다. 네, 버텨야 돼요. 아, 버텨야 돼요. 전부 조금 오는 사람은 저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꾸란든지 해갖고 점점 차이 버텨야 돼요. 4시간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지. 감사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가는 그 길 방정식을 유도하겠다는데 그 정도 수행을 해야지. 그렇잖아. 그 정도 게 아닙니다. 버텨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주목. 야는 무슨 속성인지 하는 거? 에타, 에타 T잖아요. 이거 어때? 다시 돌아와. 이 에타 T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에타 T1하고 에타 T2를 집어넣으면 이 에타 값은 제로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참 맞는 이야기예요. 기타를 치는데 이 현에 두 점이 고정돼 있잖아. 내가 어쨌든 여기서 이 현에 이 길이 길의 작용이 최소되는 길을 찾는 거야. 근데 찾는 조건이 뭐냐면 두 마디점을 고정시켜야 되잖아. 두 마디점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무조건 제로가 돼줘야 돼요. 마디점은 제로라는 걸 두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마디점에 해당되는 게 또 지금 에타 T2를 여기 제로잖아. 그 다음에 에타 T1을 여기 제로기 때문에 이 점수는 점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것만 요것만 갖다 붙여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풀어가지고 요걸 풀렸잖아. 요걸 나누고 요걸 풀렸잖아요. 적분 나머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야를 쭉 해서 독특시키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 부분적분 했고 그럼 자, 다시 써주면 야목기를 하면 자, 우리 다시 쓸게요. ds를 dα로 접근해주는 이 자리로 들어갔는데 했더니 자, 요것도 에타가 있고 요것도 에타가 있잖아요. 앞으로 빼낼 수 있죠? 앞으로 빼내고 에타 빠지고 와, 다 왔어, 다 왔어. 세상에 가슴 떨리네. 자, 다 왔어요. 자, 요거 그대로 접으세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리고 뒤에 것만 건드려줬어요. 뒤에 것만 접근해줬어요. 접근해줬더니 이거 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DT의 라운드 L의 라운드 Q 다시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DT에 대해서 접근해줍니다. 됐죠? 예. 다 끝났어요. 이게 맞습니다. 예. 알파다 메타가 있는 게 이야기 안 했나? 했는데. 자, 다시 내 강의를 오랫동안 강의를 해봐 하는데 속성이 뭐냐면 그렇게 적을 때 좋아요. 다 적을 때 주목할 때 다 주목해줘야 돼요. 그때 내가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안 했다고 그만한 거냐 하는 게 있고 자 보세요. 중요한 거 물리학 동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얘가 다 바뀌어 있어요. 네, 천천 다시 한 번 자 우리가 또 곡선이 이 입자가 나는 길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고정시켜 놨어요. 조건이. 근데 이게 입자가 QT인데, 이걸 QT라 하고, QT에서, 이게 과하는 것처럼 미분을 줍시다. 여기서, 베리에이션을 막 줄 거 아니에요. 베리에이션 줘야, 베리에이션 준 다음에 미분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베리에이션 주는 것 중에 어떤 길이 최소 작용의 길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어떻게 줬나 하면,
이렇게 수많은 곡선들이 있는 거야, 길들이. 우리가 택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에서 다양성의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길들이 계속 바뀌잖아. 바뀔 때 요거를 알파, 에타, 티로 부른다. 요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바뀌니까 이게 바뀌잖아. 바뀌니까 요점일 때, 요점일 때 다 들어간 웨이팅 팩터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랜드마의 현이 발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를 안 잡고 왜 알파, 에타, 떨어뜨 잡는지. 박 박사 당연히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수학적으로 상정하고 푸는 거야. 그럼 뭐 한 두 개가 바꾼 건 어떻게 해? 변수가 두 개인데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에타라는 의미를 계속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게 봐. 무슨 이야기 하면 여기다가 붙여놨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에타하고 알파하고 붙으니까 이게 여기 변수가 들어가잖아. TLS 변수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작용 최소를 어디다 하면 알파에 대해서 구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하나 하지 마. 다섯 칠도 방지. 자, 따라오세요. 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제가 말씀하세요? 여기에 형을 바이브레이션 시켜주는 그 변수를 잡아준 거예요. 변수 두 개 다 지금 알파랑 변수하고 T랑 변수가 있잖아. 네. T랑 변수,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T랑 변수는 지금 보존역장에서 TV할 때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존역장에 대해서 풀기 때문에 시간이나 변수는 제로 돼줬잖아. 사라지니까 알파에 대해서만 리뷰해 주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의미가 나와요. 대부분 질문들은 질문할 필요 없어요. 잘 안 따라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면밀히 따라와 보면 그 다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적분이 제로 된 포인트를 찾아요. 제로가 거의 찾는데, 이게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이? 야가 제로가 되든지, 야가 제로가 되든지. 근데 야는 인디의 값이야. 제로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어. 항상 적분이 안 맞다. 이것도 작달하세요. 애가 제로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다면 항상 바뀌는 거야. 그럼 그거는 보장 못 돼. 항상을 보장 못 돼. 그럼 항상 보장해 주려면 야가 제로가 되든지. 항상 야가 제로 되어주면, 이 알파에 대해서 작용의 최소점이 찾아지는 거야. 그럼 야를 제로 해주는 거야. 라운드 L, 라운드 2에 마이너스 DT에 라운드 L에 라운드 2 닷 볼 제로. 이러면 되잖아. 자, 다시 한 번. 지금 학생이 물었던 그 의미가 어디냐 하면 이게 변수야. 시간의 변수잖아. 계속 바뀌는데, 이게 바뀌기 때문에 0일 수도 있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항상 0이 아닐 수가 있다고 그래.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항상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턴이 제로가 돼야 돼. 이 턴. 이 피자권 함수 이게 제로가 돼. 그럼 이걸 제로 하는 방정식이 나온 거야. 자, 네, 얼른 사진 그리세요. 잡았어요. 자, 그렇게 되었어요. 나란자 중동 방정식. 됐죠? 나라의 운동. 다 됐어. 나라의 운동. 자, 우리가 찾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나라의 운동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의미가 뭔가 한번 말하겠다는 의미를. 의미를 처음 볼 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의미가,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제 요건 기본 조건이에요. 요렇게는 방정식을 의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운드 L, 라운드 Q가 제로라면 당연한 기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가 제로 되면 야가 제로 되잖아. 야가 5부터면 야가 5가 돼야 되잖아.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야. 야가 제로부터면 무조건 야가 제로 돼야 되잖아. 논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DT, D에 라운드 L에 라운드 Q 다시 이게 제로 되잖아. 에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뭔지 모르지만 이 전체 덩어리, 야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되겠어요? 이 함수 어떤 함수가 되겠어요? 시간의 함수부터 말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뭐다? 상수. 상수. 핵심입니다. 시간의 상수가 돼. 그래서 뭐냐면, 라운드 L, 라운드 Q 다섯. 자, 손 떨리면서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물리학자들이 P 요점이 아니라 모멘텀 요점입니다. 와.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보다는 조금 이게 P
P가 MV, MV, 속도, 진단이다, 고정물량에서. P라는 정의가 운동이 아닌 정의가 이래서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뒤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나그랑제하면 위치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아니, 나그랑제를 나라,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 한 수식에. 나그랑제항을 공간에 대해서 변동시켜놓은 거예요. 변동한 값을 구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만약에 제로라면, 이 나그랑제항 반드시 이게 제로라면 양 제로 돼야 됩니다. 양 제로라는 말은 뭔데 봤더니, 요 아래는 요 턴이 시간에 대해서 상수가 되는 겁니다. 돼야만이 양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요 아래는 누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모멘텀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나그랑제항의 공간적 변동이 제로일 경우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그랑제항을 공간적으로 자 나그랑제항이 뭡니까? 에너지잖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 에너지요. 여러분 어떻게 거무처럼 생각해요? 단 2차원 공면을 생각하세요. 공면이 속도하고 위치하고 시간의 함수로 막 울렁울렁거려요. 그럼 지금 다른 거는 시간을 빼버리고 위치하고 속도에 따른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여러분 한 사람한테 포인터예요. 좌표예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좌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 그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더워갖고 막 밖에서 강의 못 따라가겠다 화가 나고 확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인데 이 테이블에서도 1m 뒤에 보는 3m 거기 위치 포인트 채울 수 있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위치도 있고 내가 강의를 얼마 따라가나 막 좌우로 이것도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태로 속도 갑시다. 그럼 내 한 포인트로 두 개 변수를 갖죠. 나에 대해서 위치하고 그 각각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상태 그 상태 속도요.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변수가 나그랑제항의 변수요. 나그랑제항은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갖고 에너지 이거 같은 거예요. 자, 지하철은 바꿔서 한 손 들어갖고 기분이 언짢을 거 아니야. 그럼 속도가 울렁불렁 할 거라도 거리가 큰 거예요. 근데 거리는 내가 좀 떨어졌죠. 나한테 가까운 사람 내가 가소리 하면 더 안 하겠죠. 거리도 있고 더 속도 빨라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각 포인트가 속도하고 위치 포인트가 있잖아. 두 개 변수가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화가 났다. 처음부터 예, 화가 요 정도 났다. 저 사람은 화가 좋았다. 이 사람은 뭐 기분이 좋았다. 그걸 좀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걸 하나의 공면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나그랑제항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주에는 모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지금 다시 이 비유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화내는 걸 생각 좋아요. 아, 그게 자극적이니까. 자, 화가 에너지요. 이거 봐서 나그랑제항 에너지니까. 딱 맞네. 다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위치가 내 앞에서 1m, 3m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따라오면 기분 좋고 기분 좋으면 이제 에너지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디프레스 되고 이걸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상태가 에너지 상태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위에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다 지금 같이 식상을 기르면 뭐냐면 자기 위에 지금 자기 몸의 에너지 내 강의를 따라오는 그 에너지를 점을 찍어보세요. 점이 그냥 수치로 해갖고 1에서부터 14이라 하면 너무 잘 따라오고 기분 좋고 9 9m 점 찍으세요. 또 한 사람은 또 가까이 그게 내한테 가까이 있는 거 하고 그 사람 이해하는 정도 따라잖아. 속도하고 위치 따라잖아. 그럼 당신은 앞에 있는 분은 나는 조금 이해서 2 저기 있는 분은 나는 거의 못 내서 마이너스 1 저기 있는 분은 다 이해서 10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다 연결하면 공면이 되겠죠. 그 공면이 바로 나그랑제항 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그 공면에서 내가 이제 울렁울렁 해본 거예요. 뭐에 대해서? 속도를 놔두고 내한테 거리에 대해서 지금 보면 거리에 대해서 나그랑제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어요. 거리에서 나그랑제항이 제로로 하면 이 나그랑제항이 펼쳐지고 있는 공간의 속성이 그 공간이 대칭이야. 와. 박 박사 책에 대칭 그리고 대칭의 분기할 때 대칭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이 수식이 진짜 엄청난 수식이에요. 다시 한 번. 공간도 여러분들이 다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어요. 공간하고 속도. 속도를 열받는 거예요. 공간하고 속도를 있어요. 왜? 그래서 공간하고 속도 중에 속도와 공간만 바꿔보는 거예요. 추만 바꿔보고 공간만 바꿔보는 거예요. 공간을 쭉 바꿔봤더니 나그랑제항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뭐 어떻게 바뀌는가를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반드시 의미하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디텀이 제어가 되는 거야. 이 디텀을 딱 봤을 때 요 안에 있는 텀이 상수가 되는 거야. 요 상수를 P라고 하고 이걸 그 유명한 거라고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저기서 운동상수
진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하고 에너지. 왜 모멘텀하고 운동량하고 에너지가 물리학에서 그렇게 번복이 되어 있느냐? 근본적 이유가 나란히 나와요. 자, 이 말은 그냥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공간은 어때요? 내가, 자, 여러분들,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작은 좌표점이, 모종이 생각하세요. 좌표점을 아무리 바꿔도 나란 계안이 안 바뀌었다는 말이잖아. 나란, 그러니까 좌표점을 아무리 바뀌어도 나란 계안 변화량이 제로란 말이잖아. 제로일 경우에, 여러분들의 각각 점에서 열받는 속도는 상수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공간을 바꿨잖아. 공간을 바꿨는데, 상수인 양이 나와버린 거야. 그게 운동량. 공간을 바꿨는데도 상수인 양이 나왔단 말은 그 상수에 대해서 공간이 대칭이란 말이에요. 좀 따라갑시다. 예. 어쨌든, 이 방법들이 이제 물리학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한번 흔들어볼게요. 나란 계약을 시간에 대해서 제로로 두면 어떤 현상일까 한번 보는 거예요. 제사가 공간을 흔들어본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나란 계약을 변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란지안을 시간에서 미분합니다. 미분합니다. 나란지안을 시간 균형을 해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간단해요. 항상적으로 만든 게 나란지안은 위치하고 속도하고 시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미분해 주세요. 근데 지금 따지신 분은 T는 T의 변수가 아니라고 보존적장에 요거는 안 해줘도 돼요. 근데 계속 이거는 Q하고 Q가 요것만 해줍니다. 오케이. 그럼 자, 시간에서 나란지안 해주면 라운드 L, 라운드 Q, 라운드 Q에 라운드 T를 해줘야 되죠. 이게 체인룰이라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라운드 L에 뭐에서 라운드 Q다. 오케이. 라운드에서 라운드 Q다 하는데 라운드 Q다에 라운드 T. 오케이. 이게 풀어줍니다. 자, 야가 제로라니까. 야, 저는 적을 때 뭐가 일어나는가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위치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뭐가 되죠? 위치를 시간에서 미분하는 게, 뭐죠? 속도잖아. 속도니까 Q가 다시 되죠. 그 다음에, 속도를 시간에서 미분해준 걸 어떻게 표시하는, 이게 뭐예요? 가속도죠. 가속도는 Q 전분이 줄입니다. 자, 그럼 이 적어줍시다. 전분입니다. 처음도 미분이죠? 미분적 분이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잘 다 나왔어요. 여섯 대 여섯 꼭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정리하는데, 여섯 많이 나니까, 야는 지금 우리 뭐죠? 나와 있어요. 야는 뭐죠? Q를, 나가서 미분하게 됐죠. 여기 있잖아. 여기서까지 야가 바로 야잖아. 이걸 재우니까 넘겨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이죠? 사수죠? 야는 뭐냐면, 이 공식으로 야는 DT, 나란경 L, 나란경 Q가 시키고 됐죠? 이게 중요한 문제. 공부할수록 프린트 사서 이게 7점이라는 공식이야. 뭐지? 뭐예요? 이거 공식 하나 다 했는 거야. 입자 물리학까지, 나란경 문, 스탠드 모델까지 이걸 하나로 준비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Q가 시킵니다. 다음부터 가면 쉰다고 해야 돼요. 나중에 막 헷갈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머리에서 Q가 쉽고, D에, D, T에, 나란자, L에, 나란자, Q가 쉽고, 요거에, Q, 핫 두 개, 자, 둘은 미분해준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둘은 뭐냐, 나란자, Q, 파스, 아니, 요거 찍어주세요. 라운드 L에, 라운드 Q 다시 자라. 오케이, 잘 보세요. 이거 미분 가버리면 될 것 같아. 주목해 보세요. 이게 무슨 미분이지? 여기 보세요. A, B를 미분해주면 A 미분하고 B 대주고 A, B 효과 알죠? 요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자, 보고 계십니다. 야가 가만 봤더니, 야가 가만 봤더니, 뭐가 이렇게 하면 봐. 이거 같네? Q 다세 라운드 L에 라운드 Q 다 갔네? 풀어서 볼까요, 이거? 자, 주목.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요 패턴이 오늘 한 2수로 더 나옵니다. 그럼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두 개의 곱해져 있잖아.
DLDQ닷을 뒤에 이렇게 밀어내면 정확하게 맞춰서 오케이 적어 나온 거 실은 시간 보면 무겁다 합니다. 이거 아주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오케이 됐어. 오! 그러다 보니까네 자 야가 자 보세요. 야가 쭉 가면 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넘겨보세요. 그럼 나온 거 아닌데요. DT하고 같아요. 여기서는 DT에 야를 지금 넘겨보세요. 그러면 Q닷에 라운드 L에 라운드 Q닷이 마이너스 나가는 게 아니야. 오메 이게 뭐다? 저 아, 세상에 야 진짜 그 진짜 이렇게 단순면 이렇게 나와. 자 드디어 나가는 자 다시 내리는 거야. 자 손 죽이고 예 조금 전에 따라서 보면 내가 설명해 볼게. 손 죽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 내 손 죽여야 되는지 예. 진짜 손 죽여야 돼요. 물리학자들이 이 양을 해밀톤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dh의 dt는 제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의 중소분이 이게 뚝딱 나가는 양을 시간에서 미분했더니 결국은 해밀톤에 나오면서 해밀토니안의 시간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때? 이 조건이. 어떤 때? 라그랑지안의 시간에서 제로일 때. 다시 말해서, 라그랑지안의 시간에서 바뀌지 않을 때. 삼수로서. 이게 제로 되면 어떻게 되죠? H가 뭐가 돼야 되죠? 에너지 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하는 게, 시간에 대한 대칭이 에너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대칭이 뭐다? 모멘텀. 시간에 대한 대칭이 뭐다? 에너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주의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모든 입자물이 아니라 고급 이론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시간 대칭하고 공간 대칭의 근본적 수식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이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다시 볼게요. 우리가 욕심냈던 부분이 진짜 우주에서 가장 큰 욕심을 냈던 거예요. 뭐냐면 어떤 작용이 있어요. 이 작용이 일어나는 이 그러니까 운동이 일어나는 자연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길이 뭔가를 물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작용이 최소되는 걸 찾았던 거예요. 작용이 최소되는 걸 찾았더니 나온 게 뭐냐면 라그랑지안 방정식이요. 따라서 라그랑지안 운동 방정식. 작용 최소점. 그러니까 최소 작용의 법칙이 나와버린 거예요. 최소 작용의 길을 따는 것이 나란장 방정식이 되거든요. 여기는 원래 공식 유도에 시공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란장이 공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봤을 때 뭐가 나오냐면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공간에 대해서 나란장이 안 바뀔 때 곧 그 시스템이 공간에 대해서 대칭이 된 거예요. 공간에 대칭이 됐을 때 그 보존되는 양이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따라서 운동산수. 네. 그 다음에 나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변동을 조사를 해봤어요. 시간에 대해서 나그랑지안 제로가 딱 됐을 때 그 수식 유도 과정에서 그 유명한 해밀톤이 나와요. 해밀톤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제로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제로란 말은 그래,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시간 미분이 제로란 말은 시간에서 변동하지 않는 상수란 말이잖아요. 에너지가 상수란 말이죠.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 근데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 말은 뭐냐면 그래서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 시간에 대한 대칭. 바뀌지 않는 게 대칭이거든. 시간에 대한 대칭이 곧 에너지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네테르 정리 이야기했잖아. 네테르 정리 뭐라고 했죠? 원 컨저베이션 로 그래서 하나의 투 원 심메트리. 하나의 보존 법칙이 하나의 심메트리 대응된다는 게 극이라는 네테르 정리잖아. 네테르 정리가 바로 이겁니다. 정확히 이겁니다. 네테르 정리. 네. 지금 네테르 정리를 구체적인 요거 조금 일반화된 정리가 있어요. 모두 다 포괄하는. 근데 요거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답이 나왔어요. 네테르 정리. 뭐 시간에 대한 대칭. 자 따라서 시간에 대한 대칭. 시간에 대한 대칭.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예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예요.
제한이 시간대에서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람 제한을 시간대에서 미분을 하면 그 과정에서 해밀톤이 나와요. 해밀토니안이 시간대에서 미분을 했더니 제로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해밀토니안을 시간대에서 미분을 했더니 제로가. 즉 해밀토니안이 시간대에서 바뀌지 않는다.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대해서 대칭이다. 바뀌지 않으니까 상수다. 그래서 에너지 상수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에서 왜 그 모멘텀 P하고 에너지 E를 그렇게 많이 다루냐면 그게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면 다룰 수가 없지 물리학에서.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 걸 찾는 거거든요. 우주에 바뀌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이 두 가지가 뭐냐면 에너지하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시간에 대한 대칭이고 운동량은 공간에 대한 대칭에서 나온다. 이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리학 책에서 궁극적으로 분해해보면 모멘텀하고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시간하고 공간에서 바뀌지 않는 보존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뀌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보존 역장에 대해서 보존량. 보존량. 시간하고 공간에서 보존량. 잠깐 조금 더 가봅시다. 전부 다 함수에 대한 미분이에요. 전부 다 기호에 대한 미분이죠.